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셀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 시작된 K-뷰티의 바람이 미용 의료계계 업체까지 확산이 다시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 냉각기 속에 미용 의료계계 업체들의 글로벌 투자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려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좋은 업종들이 있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름다워지면서 그리고 돈도 벌고 싶은 이 복합적인 욕구가 반영된 게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아닌가 싶은데, 자,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현재 시장 자체가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고, 시장이 뭐 이슈가 있는 쪽이라든지 혹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견조하게 나와지고 있는 쪽에 대한 수급 쏠림 심화가 계속 나와지고 있는 네네. 부분들인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화장품 섹터도 그렇고 또 따로 잘 움직이는 게 음식료 섹터. 네, 그렇죠. 일단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와지면서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5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실리콘투라든지 혹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같은 종목군들을 네. 보게 되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5월 대비했을 때 6월 같은 경우에 조금씩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숨고르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이 종목군들, 대장주의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면서 아래쪽에서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특히 아마존 쪽에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네.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아마존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벤트를 여는 것도 있긴 한데 결국 의미하는 바는 이거입니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입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미국 소비자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온라인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쿠팡을 사용을 하듯이 그 이커머스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네. 가성비. 그렇죠.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 뭐 스킨케어 제품이 굉장히 가성비가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 실리콘2가 적재량을 보게 되었을 때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도 좀 양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실리콘2의 2분기 실적 네. 또한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 특히 미국향에 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는 미국 쪽에서 온라인 침투율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된다면 80%의 시장도 함께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1%, 2% 혹은 3%만 침투를 한다면 네. 앞으로에 대한 성장폭 자체는 굉장히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굉장히 꼭대기인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흐름들을 살펴보시고 본느라든지 에이블 CNC처럼 전고점 부근에 있거나 혹은 전고점을 뛰어넘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군들 내에서 좀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함께 좀 관심이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물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지고 있긴 합니다. 조금씩 결이 다른 흐름들이긴 한데 다만 M&A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이죠. 사모펀드가 지분을 확대를 하거나 혹은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상장 폐지를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결국 이 기업이 지금 현재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결국 네. 돈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클래시스라든지 혹은 뭐 하이
크로닉 같은 종목군들 좀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K뷰티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함께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만큼이나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의 성장성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M&A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함께 엮이면서 관련 기업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용 미용기기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5%가량 성장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어제도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포착된 가운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순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최근 가장 받고 있는 기업이 제이스 메디칼이죠. 전일에도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와 함께 M&A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세 기업이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내수시장으로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거론이 되면서 이로 인해 2.6%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시장까지도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래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2%가량의 상승을 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 눈에 지금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선택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반적인 K뷰티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 뭐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그럼 종목 골라봐야 되겠죠? 팀장님 어떤 종목 처음 해볼까요?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클래시스,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네,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우선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 과거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뭐 덴티움이라든지 업종 내 다른 종목군들의 주가가 함께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가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마케팅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크게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 그리고 하반기에도 정말 실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 기존에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에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미국 혹은 뭐 유럽 쪽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나와주게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장주를 떠올리는 종목이 클래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이제 상폐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수급이 클래시스나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오스템 임플란트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나서 뭐 결은 다르지만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빠지고 나서 오히려 임플란트 주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 이런 뭐 상황이 오진 않을까 그런 것도 약간 걱정돼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좀 그때 중국 쪽에 대한 이벤트들 특히 네. 중국의 경기가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수출이라든지 혹은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좀 떨어진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시스가 굉장히 견조하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견조하게 나와주게 된다면 현재 지금 그런 우려는 좀 더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두 거래일 전에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이
박스권 라인대를 뚫어냈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고가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도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는 지금 가장 높은 위치이지만 네. 계속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 클래시스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스 메디칼이 빠지면 클래시스 쪽으로 수급이나 관심이 더 쏠릴 수 있을 가능성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게요. 그다음에 APR을 가지고 APR. 왔는데 네. 물론 신규 상장주이지만 좀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더셔도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신규 상장주를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좀 관심이 많은 게 그래서 물량이 언제 나오는지 네. 그렇죠.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에 2개월째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6개월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좀 더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4월 11일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저점을 만들면서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반등에 대한 흐름들은 보호 예수 물량 2개월째가 나왔던 그 흐름부터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기업이 좀 성장성이 더디냐라고 보시면 그건 또 아닙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이 홈뷰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이 그 홈뷰티 디바이스 MS에서 국내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현재 미국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쪽 에서 수출 데이터가 성장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최근 증권가들도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최소 40만 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좀 신규 상장주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R 신규 상장주도 이제 계속해서 좀 그 전에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K뷰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뭐 화장품 이쪽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비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 네. 일단 비올의 경우는 이제 신제품 실펌 X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국의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펌 X가 이제 중국항 매출로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장비 수출이 또 증가로 인해서 이 소모품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장비 매출도 견조하지만 이 소모품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좀 여름철,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사실 계절적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 3월에 이 마이크론이들이 이제 고주파 원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합의금을 일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2차 합의금을 이제 수령해서 1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적의 인식으로 또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 2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 비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집중적으로 두 분이 또 골라주시면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이나 오늘도 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시장 상황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좋은 종목 골라서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